최용훈이고요. 연출가입니다. 극단 작은 신화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극단을 만들고 데뷔한 지는 올해가 이제 32년째 되네요. 네, 이게 연극이 제 삶의 일인데, 제가 학교 때부터 주 연극을 해왔기 때문에 거의 제 인생의 한 80% 정도를 연극을 함께 한 것 같아요. 제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제 삶의 일부분, 어떤 일이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한 형태? 그냥 저랑 제 삶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연극이라는 건. 사실은 어렸을 때는 영화 감독을 하고 싶었어요. 아버님이 영화관을 하셔가지고 아버님 촬영장을 따라다니는 게 어렸을 때 가장 재밌는 놀이였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우리 연극을 보게 됐어요. 네.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그 현장감, 그다음에 그 같은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배우들과 관객들 간의 그 소통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영화라든지 그런 건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또 생동감 있고, 또 살아있고, 훨씬 그 임팩트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때부터 연극 연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연출로서 작품을 잘 만들어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어떤 작품을 하든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는 팀워크예요. 같이 작업하는 배우들, 스태프들과 어떤 조합.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할 때 그 팀의 분위기가 공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서로 잘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혼자 연극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현실로서는 굉장히 최신 시설에 그리고 굉장히 쾌적한 극장이, 굉장히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쾌적하게 좋은 극장이 생겨서 극장 로비에만 들어서도 뭔가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르코에서 올라가는 공연들 더 관심이 가고 애정이 가고 굉장히 푸근하고 따뜻했던 기억이 나요. 첫 인상. 이제 아르코에서 오랜만에 제작 기획하는 공연인데 베스트인지 포스트인지 어쨌든 그게 좋은 말들인데 어쨌든 그 시리즈에 저도 낄 수 있게 돼서 뭐 영광이고 기쁘죠. 그래서 뭐 같이 유명한 선생님, 선배님,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잘하는 후배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돼서 뭐랄까 선의의 어떤 경쟁 좀 더 작업에 더 열심히 매진하게 되고 좀 더 그전까지 했던 작업들 그리고 지금 하는 나의 작업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소재도 참신했고 접근하는 방식도 기존의 어떤 극보다 훨씬 독특하면서도 흥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루고 있는 주제의식도 지금 현대와 닿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굉장히 젊은 작가인데 지금 영국에서 영국 연극의 미래라고 지금 네. 지칭되고 있는 젊은 희곡 작가인데 이런 외국의 젊은 희곡 작가의 작품을 같이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좋은 작품, 작가들이 생겨나는데 어떤 좀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시간이 막 뒤틀려 있거든요. 시간이, 시간 순서가 바뀌어 있고. 시간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개념을 파괴, 시간이라는 개념이 파괴된 거죠. 시간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고립된 인간들의 모습인데, 그 관객들이 흥미롭게 이 퍼즐 같은 연극을 따라오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한, 불운한 네. 행성, 아, 지금은 행성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 등장하는 것에서 그 행성에 고립된 사람들의 처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구에서 버림받았다고 느껴지고 연락할 방법은 없고 지구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이 도대체 우리가 어느 시간대를 살고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정말 고립되고 소외되고 하는 어떤 우리 인간들의 모습과 그 태양계 내에서 명왕성의 모습이 굉장히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우리들 인간들의 삶이 삶의 방향이 이것이 맞는 것일까? 정말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 공연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우리 세상, 우리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사는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가 인간만이 아니고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 다 함께 살아가야 할 행성이라는 그런 마인드들을 조금씩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 주변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그런 연극, 그런 연극으로 기억이 되고 그런 인식들을 관객분들이 공연 재밌게 보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대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 앤 퍼스트의 X 화이팅입니다.